장식장을 멋있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곰돌이 모양을 만들어서. 오.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네? 예성스러워요. 이준을 위해 태우가 직접 디자인을 해주기로 합니다. 여자들이 약간 남자가 이런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. 어, 그래? 약간 그렇잖아요. 이게 열정이. 그치, 그런 건 있는데. 크게 놓고. 이 톱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겨갖고 미싱 같네요, 미싱. 네. 여기 이제 톱날이 얇으니까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기가 좀 쉬워요. 조심하세요. 장어가. 어떻게 해야 이게? 괜찮아. 어, 저 괜찮아요. 아, 인상만, 인상만. 나무가 튈 수 있어. 아니, 나무가 사는 이렇게 있잖아요. 집중력을 발휘해 보는데요.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? 잠깐 시간 끄고 소문 치고 소문 치고 해야 돼. 소문 아니면 안 되고. 한편 태호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침대 만들기에 도전합니다. 이 중심선을 이 기계의 중심선에 맞춰요. 구멍 뚫는데 이렇게 뚫는다면 생각했지 기계로 이렇게 쉽게. 그러니까 기계가 그렇게 좋은지 난 처음 알았어요. 이게 애기 침대니까 네. 애기들이 만지면 며칠 전은 네네네. 이 부분을 이렇게 보이는 이 모양대로 모양을 만들고. 그러니까 사포질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라운드를 다 쳐주는 거죠. 네, 이거 맞아요. 세상 진짜 좋아졌다 진짜. 그죠? 진짜 세상 좋아졌네. 아빠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작업을 해봅니다. 완성될 아기 침대 생각에 예비 아빠의 마음은 뿌듯해집니다. 어디 잘 돼? 어, 좋네. 어, 오, 야, 잘한다. 멋있게 하자, 멋있게. 이거 중박이 나죠? 아직 좀 진지한 모습이 담아야 돼서. 노래 뭐 깔고 싶은 것 있으면 해. 그 국가대표 OST 나오는 거? 그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. 어, 오케이. 그거 나올 거야. 태양처럼 빛을 네. 내는 그대야. 잘했어요. 와, 몸 터질 것 같아 지금. 근육. 와, 내 몸빵. 진짜 장난 아닌데. 이게 앞에 있어. 네. 이게 여기 있어. 네. 원래 저쪽에 네가 봐봐. 그 여기에 정부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되게 그런 게 있더라고. 와, 진짜 머리가 좋으시네. 그리고 애기 낳지?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애기가 이렇게 어? 이렇게. 애기가 이러다가 놀란 거야. 본인 놀란 거야. 아, 사실은 저는 휴가라고 하면은 집에서 무조건 자고 뭐 TV 보고 뭐 라면 먹고 다시 또 자고 뭐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오늘 와서 느낀 점은 정말로 이게 바쁘게 노는 놀러 다니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. 태호 형이랑 거기 갔을 때 아, 나 진짜 뭐 해야 되지? 나는 옆에서 그냥 구경하고 가만히 조용히 있다 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었는데 시작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뭐 이렇게 집중도 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취미가 생긴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. 그 시각 상국은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휴가를 보내기로 합니다.